일자 투아웃 주자는 1루가 됐습니다. 좌석에 들어와 있는 9번 타자 박찬희 선수입니다. 최수현 선수뿐만 아니라 박찬희 선수도 배팅 훈련 정말 오래 했거든요. 과연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. 떨어지는 공 걷어 올렸습니다. 타구 높게, 타구 높게. 됐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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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걸렸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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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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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구 높게, 타구 높게. 승전수가 달립니다. 이 타구 함장까지 갑니다. 1루전에 선루 통과 홈까지 그리고 사자 박찬희 2루까지 와! 최강력 박찬희 초단타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. 와! 야, 저 까치 보라. 제대로 쳤다. 정신차려, 정신차려. 너도 이렇게 키워달라 그래? 와, 정말 야신인가요? 김성근 감독의 손이 닿았던 선수들 최수영과 박찬희 모두 안타를 만들어냅니다. 네,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요, 이 흐름을요 완전히 넘겨서 가져와야 돼요. 밀어붙여요. 네네. 투아웃 이후에 득점이 연달아 나왔습니다. 주전은 여전히 득점권, 그리고 김성근 감독에게 첫 안타를 남겼던 정근우. 울고 돌아 세 번째 만남. 이번 타석은 어떨까요? 변화구 롤입니다. 변화구 롤입니다. 좌중간에 깨끗한 안타. 이루자 3루 통과해서 홈까지, 홈까지 들어옵니다. 이야. 역시나 애제자 정근우가 이제는 4점까지 선물로 김성근 감독에게 안깁니다. 정근우 선수가 첫 번째 안타를 김성근 감독한테 선물했죠. 그렇죠. 비디오 판독. 네. 아, 비디오 판독 선물했나요? 또 3점으로 달아난 타점까지. 이러고 나서 MVP를 탄다. 와. 이거를 김성근 감독의 손으로 직접 전해준다. 드라마네요. 나 이거 진짜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, 지금. 그렇네요. 와, 김성근 호의 새로운 황태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.